자, 오늘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에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어떤 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에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 하늘에 속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다 이 말이죠.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다.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인자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의 모양, 아담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동등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어디에 거한 자가 됐어요? 땅에 거하는 자요, 육체 가운데 사는 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다시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자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속이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여기에 새겨지시길 바라서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38절 39절에
예수님의 뜻도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아버지께 데려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이 주어진 자들을 한 명도 이 땅에 버려두지 않고 다 데려가시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또 한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의 뜻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뜻도 영생이 여러분의 삶의 뜻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과 이유만 되면 안 돼요. 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가 바로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를 치는 거. 우리 십자가, 십자가 찬양 불렀어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무엇으로 와닿으세요? 고난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감사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영광의 길로 가는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십자가는 바로 내 죄를 못 박아버린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감동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내 입에서 달 때, 내 머릿속에서 생각만 할 때 이게 넘쳐나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향해서, 내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서 감사로 넘쳐나야 돼요. 그럴 때 바로 그가 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그 은혜를 몰라서 십자가 얘기를 해도 알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알아, 지식으로 머릿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떤 심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계시예요. 그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느껴지시고 알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내 육체를 버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 정말 믿음으로 그걸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 십자가 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나도 육체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육체의 정욕을 다 그냥 가지고 가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버려야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버린 자요, 하늘의 것을 얻은 자입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저주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자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게 배운 대로, 내게 받은 대로, 내게 들은 대로, 네가 본 대로 너도 똑같이 행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그 짊어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자요, 그것
그것만을 자랑하겠다고 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자기가 했던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깨달은 거를 너에게 가르치고 너에게 말했고 너에게 듣게 했고 내가 본으로 보였으니 너희도 그대로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면 정말 너희가 내게 배우고 내게 듣고 내게서 본 그게 무엇이냐 사도바울이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우리 사는 삶은 매일 매순간 만나지고 접해지는 문제들 속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고민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걱정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전부 문제 덩어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는 정도가 다시 또 말하느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겹쳐서 말을 해요. 왜냐하면 기뻐해야 하니까. 두 번째, 모든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어로 얘기를 하면 gentleness인데 이 gentleness라는 단어가 이렇게 뭔가 점잖하게 나이스하게 해나는 그리고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관영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attitude 그런 걸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행하라. 자, 우리가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우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너희들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뭐가 되는가? 형제 자매들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져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한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nothing 염려하지 말.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부터 속량해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면 아무것도 이 땅의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한국말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기도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간절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때 갈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답을 이미 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원어 본문에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하나님이길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평강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자 우리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무엇에든지 참되며 whatever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참되셔야 돼요. 여기서 참되다는 얘기는 true, 진리,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말했는데 정직하라 이 말. 원어로는 honesty 하라. 하나님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정직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참 많이 해요.
내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이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기서 한 말은 just, 예수님의 justice, 그 의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justice가 아니라 예수님의 justice.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pure. 내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pure해야 돼. 더러운 게 들어오지 않냐고 피워하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덧입으려면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사랑받을만한 행동으로 우리가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칭찬할만 하며, 그 리포트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리포트가 나오도록 우리가 행동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그 다음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기림은 뭐야? 어떤 칭찬받을 만한 프레이즈가 있을 때도 이 모든 것들에서도 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받았냐, 뭘 배웠느냐, 뭘 들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또한 어떤 칭찬을 받는 일에 있든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바를,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고 십자가의 도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십자가의 믿음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죽은 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생명, 이것이 기본이 되어져서 모든 일을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마다.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돼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했어요? 자기만 배부리고 자기만 으쌰으쌰하고 나만 성령 충만하다, 우리 교회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잘났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돕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돕고 그 모든 일을 협력해서 행했던 것은 작고 부족한 자들을 돕도록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주는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알 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왜? 어떻게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할 수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십자가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일 때에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을 말한다.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그 또 행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도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도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들어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나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이는 누구란 얘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보내실 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세요.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치고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가르친 것은 그가 무엇을 가르쳤냐?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그가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서 그로 하여금 가르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냥 가르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두 종류가 있어요.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책을 가지고 그냥 공부해서 그냥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가르침을 받았다면 무엇이 가르침을 받냐면 예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66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알아지는 것. 그건 바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성령만이 우리가 받고 보고 듣고 한 것을 행하게 하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해놓은 걸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해요. 사도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었는지 성령이 그에게 알게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어진 분이라는 것을 그가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자, 이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그가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현현하신 바로 그 생명의 계시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지 않았다면 그 생명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의 맛을 보게 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실 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뭐예요? 살리는 거. 심령이 살아나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겠어요? 말씀 들으면서 심령이 살아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시겠냐 이거예요.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아,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봤으니까 그 생명이 중요한 그 영원한 생명을 봤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무슨 권능?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증거하는 일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의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또 그것이 입으로 증거되어져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중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너무나 바래요. 근데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인 걸로 착각을 하세요.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 말씀 충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돼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생명 충만.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살아서 정말 내 영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내 영이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은사? 그건 주님이 알아서 나타내고 싶을 때 나타내세요. 생명이 충만하시다면 당연히 은사 충만이죠. 왜? 성령 안에 모든 은사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주님이 아직 나타낼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지시를 하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어요. 성령님은 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관영하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사랑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관영을 사람들 앞에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내게 지혜가 왔다면은 계시의 영이 왔다면은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해요. 세 번째 관영한대요. 네 번째 양순하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온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예로부터 임한 지혜가 내게 임하면 당연히 관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실까 안 주실까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정말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가 먼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느냐가 먼저 돼야 돼요. 당연히. 그렇다면 기도하면 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안에 여기 안 떨어졌어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내 손앞에 딱 바로 기도하자마자 떨어지게 안 해주시느냐? 내 믿음을 보기 위하여. 자,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필요를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주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네가 바로 나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염려를 다 버리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곧 믿음을 보시고 다 이루게 하여 주신다.
네 번째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합니다. 자, 성령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평강이래요. 샬렘왕. 그분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인, 평강의 왕이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백성이면 나도 당연히 평강이어야죠. 안식의 주인이래요. 그럼 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해야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지켜줘요?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지킴을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았어요? 믿음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지킴을 받았을 텐데 믿음 바깥으로 나가서 사단이 침범을 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산성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데 예수님 바깥으로 딱 나간 순간에 사단이 그 다음부터 내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 이게 평강으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러고 왜 안 지켜주셨어?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안 있잖아. 네가 십자가에 믿음 안에 안 있고 지금 바깥으로 나갔잖아. 나를 의심하고 있잖아. 네가 나를 지금 주로 섬기지 않고 있잖아. 그 다음이 다섯 번째,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 행함을 하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은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다면 나는 누구와 동행해요?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해요.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뭐만 있게 한다는 게 평강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생명만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강하지도 않고 생명으로 충만하지도 않은 이유는 십자가 믿음 안에 안 있고 작고 세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또 그 십자가 믿음을 갖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마음에 새겨져서 늘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생각에도 그 말씀이 법이 되어져야 되고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도 이 말씀이 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꾸 체크업을 하세요.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생각의 파수꾼이 딱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파수꾼을 안 세우니까 다른 생각이 탁 들어와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마음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법으로 주셔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신 것은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입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듣고 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서 본을 보인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우리도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우리도 가는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무엇을 행하든 그 행하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열매만 많이 맺어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영광을 받을 만한 일들도 오직 십자가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어. 그러니까 염려 안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염려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 율법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되어져서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평안함은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자신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환경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질 때 너희는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앞에 험산 질병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신다. 내 앞에 진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해결해 주신다. 정말 그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절망과 어둠과 캄캄함, 도무지 앞에 길이 안 보이는 거.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처해 보니까 부를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더라고요.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아주 바늘구멍 하나처럼 탁 뚫어주시더니 거기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지면서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를 멋있게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정말 이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